눌러 은은하면서도 성숙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성재만의 공간입니다.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. 이 방에서요? 이거요. 그게 뭔데? 이거? 이거 보드마카 같은데 엄마. 아 그래. 어 그렇구나. 엄마는 몰랐어. 여기다 이렇게 쓰고 네 메모 해놓고 연습장도 되고 아니면 저기 메모지도 메모도 되고. 아 이게 마음에 들어. 연필이 없네. 쓸 게 없네. 이 방이 되게 좁았어요. 그래요? 되게 좁았는데 훨씬 넓어졌어. 침대 하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던. 나도 침대 하나만 넣으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어때? 너 방이 넓어 보였니? 너도? 확실히 넓어 보이지? 이게 머리싸움이야. 그래서 보자. 아이디어야, 아이디어. 아이디어가 좋으면 어떻게 돼? 먹고 살 수가 있어. 그래. 오늘 엄마가 있잖아. 네가 좋아하는 계란 요리했어. 알았어. 가자. 엄마가 오랜만에 해준 요리. 성재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아니 근데 좀 뭐 하면 되지? 맛있겠지, 그렇지? 문제지? 뭐가 문제지? 근데 솔직히 자 여기다가 그럼 네가 소스를 뭘로 뿌릴까? 쉬운데 아니 이 토마토는 아니 토마토 아. 너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가 태어날때도 토마토 손이 안가? 손이 가요 손이 가 요건 절대 안가. 그래도 아직은 애기예요. 등치만 컸지? 아직 애기야 아니면 학생이야 청소년이야 어른이야 뭐야? 몰라. 아 청소년이지. 그래 청소년이긴 한데 아직까지 엄마는 애기로 보이니 어쩌면 좋아. 어때 학교 공부는 괜찮아 요새?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거야? 엄마 약속했지? 기말고사 잘 보기로? 이제는 조금 해볼만 하지. 한번 네가 생각했던 그 점수까지만 딱 해줘. 그 다음에는 그거 안 되면 어떡해?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했어 봐. 보낸다 그랬지? 우린 헤어지는지 이산가족이 되는 거야? 어디로 그래요? 어디 보내? 어디 가요? 몰라요. 왜 몰라? 이게 뭐 어디가? 응? 캐나다요. 할머니한테?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바빠졌죠? 네. 잘 그래서 못 봐서 좀 서운하겠네? 많이. 맨날 아침마다 보니까 얘기할 시간도 없고 학교 가야 돼서. 눈 딱 감고 그냥 자. 성재 한번 해봐. 자, 야, 저 성재야. 막 참을 수가 없어. 힘들어? 토마토가 괜찮아. 성민군 일어났어요. 우리 아들이 아빠가 또 깨웠구나. 대다 주라고. 본인은 힘들다고. 성민이가 그러면은 거의 이모 어디 동생 갔어? 결국인데 엄마 아빠가 바빠서 이러네. 나이스 거리 됐어? 그래 나이스 거리 아니가 빵네. 성민군도 바빠요? 네? 성민군은 어른들이 다 바빠. 성민군은 성재 데려다 주고 와서 아침 먹겠네. 아니 잘 거예요. 자 아들 가자. 배 힘주다 이제. 아니. 배 힘주고 날씨는 보면 배 안 힘주는 거예요. 아니요. 외모에 부쩍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제. 굉장히 신경 써요. 아 요즘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요즘 왁스라는 존재를 알려줬더니. 발랐다 머리카락. 5번씩 머리카락. 여자친구 있나 본데. 여자친구 없어. 있으면 저기 5명. 여보. 성재야. 공부 화이팅. 한번 해보자, 어? 지금 막 앞치마를 안 샀어요. 진짜 앞치마 몇 개 있는데 다 좀 그래서 앞치마를 샀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 앞치마를 하게 돼요.
근데 그게 너무 앞치마 하고 싶은 거야. 나도 좀 앞치마 두르고 좀 일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. 그래서 항상 이제 일할 때는 앞치마를 기다려. 아, 저 우리 아들이 전화